요세 번째가 뭐냐면은 보조 부분에 발생한 것을 요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거, 그죠? 요거. 여기 이제 제조 간접비 파트에서 우리가 아는 거고, 나머지 방법들은 이제 나머지 다음에 또 문제 풀이할 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예.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했는 게 뭐냐면, 요, 보세요. 첫 시간에 요거 갈라넣기 문제,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시간에 한게 요거 했잖아, 그죠? 제조 간접비 관계. 예. 그 이제 마지막에 요겁니다, 요거. 그럼 우리가 기말에 남아있는 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요 금액, 평가, 요거. 원가 계산 아주 단순하죠, 그죠? 예, 원리가. 갈라넣기. 안에 이제 세부 들어가서 요거 제조 간접비, 요거, 그죠? 기말 제공, 요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공장에서 만든다, 그죠? 예,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여기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서 나오면 제품이 되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요거, 얼마 남아있는지 요거 파악해봐야 되잖아. 그죠? 요거. 요거 파악해보는 겁니다. 기말에 남아있는 재공품, 요거 얼마인지, 미완성품. 그럼 보세요. 100개가 들어갔다. 그죠? 100개가 들어가서 이게 재료가 100개 들어갔는데, 물건이 나왔는 게 완성됐다. 그죠? 예, 만약에 70개 완성됐다. 몇개 남아있죠? 30개 남아있죠. 그죠? 재고. 미완성품이죠. 그죠? 여기 30개. 요 돈이 10,000원 들어갔다. 그 돈으로 얼마죠? 3,000원. 요게 100개 10,000원이면은 30개는 3,000원이잖아. 그죠? 요거 알아보는, 요거, 요거. 요거 알아보는 게 이제 지금 할 거. 기말 재고.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보세요. 100개가 10,000원이면은 요게 70개 나왔으니까, 완성되었으니까, 남아 요거 30개는 3,000원 알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 100개인데, 요게 단가가 똑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게 그전에 사왔던 게 60개 있었고, 어제 사왔던 게 40개인데, 요거는 단가 얼마였느냐, 요거는 10원 주고 사왔었고, 요거는 12원에 사왔답니다. 요 단가 다를 때, 요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요거 알아보는 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만약에, 그죠? 기초에, 그죠? 예, 넘어왔던 거, 있었던 거 보세요. 기초에 요게 넘어왔던 게, 예를 들어서, 예, 요게, 그죠? 10개가 있었다. 요거는 10원짜리. 이번에 내가, 제조 착수 사왔던 거, 이번에 사왔던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넘어왔던 거, 이번에 사왔던 거, 그죠? 착수 수량이 40개다. 요번에 사왔는 거, 요거는 얼마 주고 사왔느냐? 12원 주고 사왔답니다. 단가가, 물가가 이제 변동이 있으니까, 요게 변동이 있겠죠, 그죠? 단가 변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 중에서, 물건이 이제 요 중에서 완성되어 나왔다. 완성된 게몇 개냐? 요 중에 30개가 완성되었답니다. 그죠? 나 완성됐다. 그러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몇개 남아있죠? 예? 20개 남아있죠? 50개 만들어야 되는데 총 만들어야 된게 50개인데 30개 완성되었으면 20개 남아있다. 그죠? 요 20개가 얼마고? 이 말이죠. 20개가 얼마고? 자, 그러면은 요 지금 현재 요거 10개와 요거 40개인데, 그죠? 요 20개가 어느 게 남았는지 알마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모르죠? 요새 말을 주어집니다. 보세요. 이걸 만약에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먼저 들어왔는 거, 먼저 나갔죠? 그 공장에서 먼저 들어왔다가 먼저 나갔다는 것은 공장에서 나갔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말이잖아, 그죠? 공장에서 나갔다는 것은 완성됐다, 팔았는 게 아니고 완성됐다, 그죠? 예,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게 어느 게 먼저 들어간 거죠? 이게 먼저 들어왔죠? 그 이게 먼저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완성되고 그러면 이게 10개가 먼저 완성되었으니까 요거 중에 몇개 완성됐죠? 20개. 그 요거는 얼마짜리가 남아있죠? 요거 남아있잖아. 그죠? 12원짜리. 그럼 요게 지금 남아있죠? 그럼 12원짜리가 20개 남아있으니까 12원짜리가 20개면 얼마죠? 240원. 뭐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은 얼마냐? 240원입니다. 그죠? 그럼 자, 또 얘기해볼까요?
후입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후입. 이번에 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입 선출법이다. 그죠? 자, 후입은 이게 먼저 완성되잖아. 그죠? 이게 먼저 완성된 겁니다. 그죠? 40개가 완성됐다. 중에서 몇 개? 30개. 요거 20개는? 요거 10개하고 요거 10개 남아있죠? 요게 먼저 완성됐으니까. 그리고 요 20개라는 거는 10개는 10원짜리, 10개는 12원. 그죠? 얼마? 220. 알겠죠? 그럼 이번에 자, 보세요. 평균법을 한 겁니다. 평균법. 요 두 개를 평균합니다. 그죠? 평균하면은, 요 보세요. 요거 두 개는 이제 평균한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 10개 10원 하면 얼마? 100원이죠? 40개 10원 얼마? 480원입니다. 그죠? 요걸 평균하면 얼마 되죠? 평균하면은 더하면 몇 개? 50개. 요거 더하면 얼마? 580. 요거 평균하면 얼마? 11.6. 그렇죠. 평균법. 평균한 겁니다. 평균. 예. 요거 더하고 요거 더 나눠줬잖아. 그죠? 그러면 50개 11.6원짜리 50개 중에서 30개가 완성되었으니까 요거 중에 20개. 요거 중에 20개는 얼마죠? 232원. 예. 요걸 지금부터 우리 구하는 겁니다. 예, 요거 구하는 거. 예. 요게 기말 제공품. 그런데 여기서 요게 후입 선출법은 요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회계학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는 요거 두 개는 알아야 됩니다. 선입하고 평균법. 알겠죠? 예. 요거 요거 원리는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지금부터 하는데 이걸 요런 식으로 원리는 이건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이래 나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인데 요거는 그냥 재료비 하기도 하고 직접 재료비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주요 재료비를 하기도 하고 요걸 묶어서 나머지를 묶어서 우리 가공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공비. 다 같이 무슨 비? 가공비. 알았죠?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노무비와 경비와 간접비를 가공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공비. 예. 왜 가공비라 하느냐 이라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재료를 그죠? 요 재료를 가지고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재료가 들어가서 요게 완성되면 뭐가 되죠? 제품이 되죠. 그죠? 재료를 요게 재료를 요 재료를 갖다가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가 들어가죠? 노무비, 경비 들어가잖아. 그죠?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들어간 게 여기에 노무비, 경비.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노무비, 경비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는 재료를 제품을 만들잖아. 그죠? 재료 가지고 제품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죠? 노무비, 경비. 요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한다? 가공비 또는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 합니다. 뭐라 했죠? 가공비 또는 뭐라 했죠? 전환원가.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아 요걸 묶어서 뭐라 한다? 가공비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공비. 예. 노무비와 경비와 간접비 묶어서 뭐라 한다? 가공비. 재료비는 그냥 떼서 뭐라 하고? 재료비. 이렇게. 이런 이제 나눠주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재료비와 가공비, 재료비, 가공비를 나눠져 버리면은 이런 원리를 이해는 하지만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 여기 와서는 공식을 하나 외웁시다. 이게 더 간편합니다. 지금부터 요걸 이제 공식화 해서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서 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평균법 공식을 하나 외워야 됩니다. 평균법 나오고 들라면 공식 하나 외웁니다. 보세요. 초, 기초, 제공품, 재고를 말합니다. 기초 제공품에다가, 그리고 단기 제조 비용, 단기 제조 비용, 요걸 더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완성 수량에다가,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에다가, 기말 제공품 수량, 요렇게. 예. 그래서, 식이 뭐냐, 보세요. 초, 당, 완말말, 시작. 초당 완말말 한 번 더 초당 완말말 요렇게 다 기억해 버리면 됩니다. 아 기초 단기
요거는 수량을 말합니다. 완성 수량, 기말 수량, 기말 수량. 알겠죠? 이렇게 수량. 요거는 금액이고, 요거는 기초 재고액, 단기 제조 비용, 기초 제공품 재고를 말합니다. 기초 재고액, 단기 비용, 단기 제조 비용. 요거는 완성 수량, 기말 수량, 기말 수량. 자, 요걸 합력 볼게 보세요. 요 자료에서 기초가 얼마죠? 100원. 맞죠?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요게 기초 100원이잖아. 그죠? 100원 플러스 단기 착수 비용 얼마 들어갔죠? 480. 그죠? 곱하기 완성 수량 몇 개? 30개. 기말 수량 몇 개? 20개 분의 20. 그죠? 요렇게.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580 곱하기 50분의 20. 계산해 보세요. 580 곱하기 50분의 20. 계산해 봅니다. 분자는 곱하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예, 얼마 나오죠? 요거 나오잖아. 232. 똑같죠? 그죠? 결과가. 예, 요게 평균법. 그럼 평균법은 다시 시작. 초당 완말말. 한 번 더 시작. 초당 완말말.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문제에서 평균법으로 하세요 하면 여기다 대입합니다. 초당 완말말 여기 대입하고. 그럼 하나 더. 또 우리 알아야 될 게 이제 선입이 있다. 그죠? 그럼 이번에 선입 선출법. 그럼 선입 선출법 식은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선입 선출법은 만들면 됩니다. 보세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거는 나갔다고 봐버립니다. 그러면 초는 없어져 버리고, 요게 없습니다. 없고, 요게 와서 없어졌으니까, 요기 끝에 와서 마이너스 초. 다시. 요 초가 요게 빠져버리고, 요게 와서 마이너스 뭐 되죠? 초. 그러면은, 자,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단기 제조비용 곱하기. 그죠? 예. 하고 나서, 요게 분모에 옵니다. 보세요. 완 플러스 말분의 말 했죠. 하고 나서 끝에 뭐라 했죠? 마이너스 초. 알았죠? 끝에 초를 빼면 되죠. 이렇게 초 마이너스 초. 요거는 선입 선출법. 물론 이제 여기에 뺄 때는 기초 수량입니다. 알겠죠? 기초 수량. 요거는 수량이니까 완성 수량, 기말 수량, 기초 수량, 기말 수량. 알았죠? 예. 요거는 단기 제조 비용에다가 곱하기 완성 수량, 기말 수량, 마이너스 기초 수량, 기말 수량. 요게 선입 선출법. 다시. 자, 평균법 시작. 초당 완말말. 한 번 더 다시 시작. 초당 완말말. 요거는 뭐라 그랬죠? 수량. 요거는 금액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금액이고, 요거는 수량이고, 요거는 금액이고, 요건 뭐죠? 수량. 알았죠? 선입은 요 초가 없어진다, 그죠? 요게 없어지면서 끝에 가서 마이너스 뭐죠? 초, 요렇게. 빼놔야된다. 요거는 이제 평균법. 요거는 이제 선입이다. 그죠?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런 돈이 들어갔을 때 요 기말에 남아있는 요 수량의 금액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에 지금 문제입니다. 기말 저거 요거 구해보세요. 하는 거, 요거, 요거. 요거 구하는데 요런 식을 이용해서 평균법은 요래 구하고 선입은 요래 구하자. 알겠죠? 식에다가 대입했습니다. 예. 원리는 조금 전에 왜 이래 하는지는 이 말씀드렸잖아. 그죠? 요거 바로 우리 식에다 대입하기 더 간편하니까 지금부터 요걸 이용합니다. 그럼 실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잠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그 문제 하나, 표준 문제를 하나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몇 번 이제 반복하면 되는데, 그 표준 문제를 한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 한번 보세요. 예. 교재는 저기, 예, 잠깐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542쪽, 542페이지 9번 문제. 예, 542쪽에 9번입니다. 교재는 542쪽에 9번 문제. 요걸 딱 하나 문제. 요거 표준 문제다 생각하시고, 예, 요 문제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서울에 사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 재료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었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9월의 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원가 계산 시에 평균법을 사용한다. 동그라미 치고 평균법. 아, 평균법을 하라 그랬네. 그죠? 식 시작. 초당 완말말. 알았죠? 평균법 이거다. 그죠? 이쪽 이쪽 이거. 초당 완말말. 요거 사용하세요. 그리고 묻는 말. 월말 제공품 재료비 얼마고 직접 재료 원가 얼마고 재료비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재료비. 거기에 예,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재료비 얼마고 지금 묻는 말은 재료비다. 아, 일단은 자 보세요. 재료비 물었습니다. 그죠? 재료비. 이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나눠 준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는 뭐라 그랬죠? 재료비. 또 하나 가공비. 두 개 더 한 거는 원가라 합니다. 알겠죠? 기말 제공품 재료비 가공비 구해 보세요. 합한 걸 뭐라 한다? 원가. 일단 재료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재료비 구합니다. 저하고 같이 합니다. 한번 해보면 압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자, 보세요. 초입니다. 그죠? 기초 재료비 찾으세요. 기초 재료비 찾아보세요. 초 있잖아. 그죠? 초 기초 재료비 얼마죠? 24만원. 그대로 식에다 대입합니다. 자, 단기 재료비 찾으세요. 단기 재료비 찾아보세요. 단기 재료비 얼마죠? 74만원. 찾았습니까? 74만원. 곱하기. 자, 이제 분수에 왔습니다. 자, 여기 뭐죠? 완성수량이잖아. 그죠? 완성수량 찾아보세요. 완성수량. 어, 없네. 없는데, 잘 보세요. 월초에 800개가 있었고, 그죠? 당월에 착수가 2,000개 했죠. 월말에 제공품이 400개, 미완성은 400개라면은 나머지는 완성되었잖아. 몇 개? 2,400개. 다시 월초에 800개, 당월에 착수가 2,000개. 그러면 2,800개 만들어야 되죠. 2,8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미완성품 제공품이 400개 있으니까 완성된 건 몇 개? 2,400개. 그걸 우리가 환산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2,400이다. 그죠? 아, 알았다. 예,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2,400 나왔습니다. 그죠? 2,400. 플러스. 자, 이제 마지막. 요게 뭡니까? 기말. 기말. 월말. 기말. 몇 개죠? 월말이 그 몇 개입니까? 400개인데 옆에 보니까 25% 할 말이 있죠. 그죠? 어, 그러면은 400개에 25%면 100개죠. 그죠? 그러면 400개를 해야 될지 100개를 해야 될지, 그죠? 그거 이제 갈등이 생겼다. 그죠? 그래서 자, 요 보세요.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요렇게 단서가 주어지죠.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되었다. 우리가 제조 시작할 때 모두 공장에다 다 투입했답니다. 이때는 무조건 그냥 100%로 가정하면 됩니다. 100% 보고 문제에서 이런 단서가 나옵니다.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한다.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한다. 이러면은 완성도로 합니다. 그게 주어진 완성도를 기말 제공품으로 보면 됩니다. 요 말이 나오거나 또는 요 말 대신에 같은 말입니다.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균등하게 발생한다. 요런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하거나 공정 전반에 전체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거는 균등하게 투입한답니다. 요거는 완성도에 따라서 환산해주면 되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은 몇 프로? 100%.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하거나 또 뭐죠?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이 발생하거나 뭘 한다? 완성도. 지금 거기 보세요. 기말이 몇 개입니까? 문제가 몇 개죠? 400개잖아. 그죠? 기말이 400개 맞죠? 400개인데 옆에 몇 프로 나와 있습니까? 25% 나와 있죠. 이걸 25% 나와 있으면은 100%면은 이거 몇 개? 400개. 완성도를 하면 25%면 몇 개? 100개. 무슨 알겠죠? 그럼 요럴 때는 요거는 400개.
요거는 몇 개? 100개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를 구하고 있죠? 제로비잖아, 그죠? 문제 다시 돌아갑니다. 제일 두 번째 줄 보세요. 문제 두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원제로 제로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됐다 그랬죠? 그럼 몇 프로? 100%. 몇 개? 400개. 400개. 다시 두 번째 줄에 거기 단수가 나와 있잖아, 그죠? 제로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된다. 몇 프로 알아? 100%. 뭐 400개 100%니까 400개 그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400개. 아시겠죠? 그럼 계산하면 이게 답입니다. 예, 끝. 이해됩니까? 자, 요거 더하면 얼마죠? 계산하세요. 98만원 곱하기 얼마? 28분의 4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앞에 자, 계산이야. 뭐, 여러분 계산이 가 있으니까 뭐 하시면 되죠. 98만원 곱하기, 여기 밑에 더하니까 2800분의 400. 계산이 가지고 요거 곱하고 나누고, 그죠? 곱하고 나누고, 그렇다면 뭐 편한 사람도 약분해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14만원. 정답. 답. 그 답 14만원입니다. 답은 4번이래요. 그죠? 정답 4번. 에, 이게 기말 제공품.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초 제로비 찾았고 단기 제로비. 그죠? 완성 수량. 요거 할 때 조심할 거는 기말 조심해야 된다. 그죠? 말. 요거만 조심해요. 요게 왜 나왔는지 알겠죠? 400개. 요 말. 다 투입돼서 100%입니다. 그죠? 400개. 분의 400. 요거는 같다. 그죠? 말 분의 말이니까 400분의 400 하니까 답이 나왔다. 알았죠? 예. 자, 그럼 이제 요거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거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제로비 말고 가공비를 한번 해봅시다. 문제방에 가공비 구하세요. 했습니다. 가공비. 예. 자, 요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가공비 구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기말 제공품 가공비 구해보세요 물었습니다. 가공비. 예. 요래 두 개 묻습니다. 제로비 물어보거나 가공비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 가공비입니다. 자, 대입합니다. 자, 초 가공비가 얼마죠? 초 가공비가 얼마? 예, 3만원. 가공비 이거 나와 있잖아. 가공원가, 그죠? 3만원. 예. 보고 하세요. 책을 보면서. 자, 그 다음 뭐죠? 단기 가공비 찾아보세요. 단기 가공비 얼마? 47만원. 그렇죠. 그대로 갑니다. 곱하기. 자, 이제 분수 왔습니다. 그죠? 완성 수량은 똑같겠죠? 몇 개? 2400개. 했고. 자, 이제 마지막. 말 수량만 더하면 됩니다. 말 수량. 기말 수량인데. 자, 문제 다시 올라갑니다.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가보세요. 가공비는 가공원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죠. 그건 뭘 하라? 완성도. 완성도 몇 개? 100개. 100개. 그죠? 완성도 요걸 해야 되니까 400개에 25%니까 100개잖아. 100개. 알겠죠? 100이 왜 나온지 알겠죠? 요거 100개 분해 100개. 요게 답. 요게 답이다. 그죠? 답. 그럼 이거 계산은, 그죠? 앞에 보니까 50만원 곱하기 2500분의 100. 분자는 곱하고, 분만은 나누고. 답 계산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2만. 정답. 답. 가공비 구하라. 2만원입니다. 제로비는 14만원. 그 원가 물었으면 얼마? 16만원. 16만원. 더한 그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 16만원. 아시겠죠? 요거 합한 거는 원가, 요거는 전체 금액 16만원. 예. 제로비, 가공비, 전체 원가 16만원. 자, 이제 평균법 이해됐죠? 그죠?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요 문제 가지고 이제 이거는 보지 마시고, 이거는 보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선입을 해봅니다. 요 문제 가지고 선입 선출법 이대로. 예, 자, 그러면은 요 문제 가지고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제로비 선입 선출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제로비 재고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로비, 자, 뭐 선입은 우리가 식을 적어 놨습니다. 요 식에다 대입합니다. 당 제로비가 얼마죠? 당기 제로비 얼마? 20? 잘 보세요. 74만원. 그렇죠. 24만원이 아니죠. 그죠? 74만원 곱하기, 자, 곱하기. 분수 보세요. 완, 완성수량 몇 개? 2,400개. 그죠? 플러스. 자, 지금 우리가 제로비 구합니다. 그죠? 제로비는 말 구할 때 조심할 거죠. 두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제로는 언제 한다 그랬죠? 공정 초. 몇 프로? 100%. 몇 개? 400개. 400개. 맞죠? 말은 400개입니다. 400개 분의 400개. 하고, 빼기 뭐예요, 저? 초 몇 개죠? 그렇죠. 그것도 100% 800개 해야죠. 그죠? 800개. 끝났습니다. 여기 제로비. 답. 계산이 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74만원 곱하기. 그죠? 분모가 얼마죠? 2000이죠. 2000분의 400 계산기를 하면 되죠. 이거 뭐, 나눠가지고, 나눠도 되고, 그죠? 약분하고 해도 되고, 되는 대로 하세요. 자기 아는 방법대로, 뭐, 곱하고 나눠도 되고, 뭐, 그죠? 예. 얼마 나옵니까? 14만 8천 원. 답. 이게 답이다. 그죠? 아, 제로비 이래 구하는구나. 자, 이제 마지막.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다. 그죠? 가공비. 이번에는 선입에 의한 가공비 구해봅니다. 알겠죠? 가공비. 자, 가공비. 자, 지금 가공비입니다. 그러면 요 공식 보세요. 단기 가공비 찾으세요. 단기 가공비가 얼마죠? 47만원. 그렇죠. 곱하기.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대로. 완성 수량 몇 개? 똑같잖아. 그죠? 2,400개. 똑같고, 완성 수량. 갖고 다음에 말 수량 보세요. 말은 다시 책을 보면은 가공비는 그게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됩니다. 그죠? 완성도로 해야 됩니다. 몇 개? 100개. 100개. 분의 100개. 빼기 뭐죠? 초. 800 하면 안 되지. 800개 하면 안 되죠. 가공비도 뭘 해야 된다? 완성도로 해야 되잖아. 그죠? 그 몇 프로? 25%. 800개 25% 몇 개? 200개. 그렇죠.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47만원 곱하기 밑에는 얼마죠? 2300분의 100이네. 그죠? 계산하니까 딱 안 들리죠? 예, 이거는 이제 이 문제가 하다 보면 약으로 하세요. 얼마? 2만 30. 오, 예, 막 이런 나왔습니다. 약, 예, 끝났습니다. 이거 두 개 된 거는 뭐다? 원가, 기말용 원가. 예. 그럼 끝났습니다. 다 했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항상 이래 물어봅니다. 평균법에 의한 제로비 물어보거나 가공비 물어보거나 그죠? 이거 원가 합계를 물어보거나 선입에 의한 제로비 가공비 또는 원가 이렇게 예. 이래 물어봅니다. 이게 다 합니다. 더 이상 나올 거 없고 이게 전부 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하고 갑니다. 뭐냐 하면은, 요거 보세요. 요 분모 있죠? 그죠? 완성 플러스 말 요 분모 수량 있죠? 요 분모 수량 요거 두 개 더한 거, 선입에서는 분모하면은 완말에다가 초를 뺐죠? 그죠? 요 분모를 뭐라 하느냐? 완성품 환산량이라 이랍니다. 완성품 환산량. 다 같이 시작. 완성품 환산량. 한 번 더. 완성품 환산량. 요거는 뭘 말한다? 분모 수량. 그럼 묶어들라. 뭐, 완성품 환산량. 요래 문제 몇 개냐? 묶어들라. 아, 분모 수량이구나. 그 분모는 평균법일 때 분모는 완말이고, 그죠? 선입일 때 분모는 뭐죠? 완말초. 알겠죠? 요게 분모다. 그죠? 요거는 빼야 되는 거고. 알겠죠? 요 분모 수량을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 이랍니다. 완성품 환산량. 예. 자, 뭔 말이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제로가 100개가 들어갔습니다. 100개가 들어갔는데 요게 지금 몇 개가 완성되었느냐 보니까 70개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럼 미완성이 지금 30개죠. 요게 지금 미완성되었는데 요게 지금 완성된 정도가 완전 제로도 아니고 지금 제품도 아닌데 요게 만약에 지금 그죠 80% 정도가 완성되어 있답니다. 80%가. 그럼 30개가 80%가 완성되어 있다면은 이 요걸 환산하면 몇 개죠? 24개를 완성된 걸로 봐버립니다. 완성된 걸로. 그럼 실제 완성은 70개지만은 우리 계산상은 몇 개로 하죠? 94개로 합니다. 요걸 뭐라 한다? 완성품 환산량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실제 완성된 거는 70개지만은 요게 완성된 정도가 80%라면은 요걸 환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 하거든 무조건 무슨 수량? 분모 수량. 그럼 만약에 여기서 물었습니다. 요거 몇 개? 제로비나 완성 환산 몇 개? 2800개. 가공비는 몇 개? 2500개. 선입일 때는 몇 개? 2000개. 가공비는 2300개. 분모 수량이다. 알겠죠? 분모 수량. 요거 묻는 거 우리 시험에 요거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분모 수량 요거 물어보는 거. 알겠죠? 환산량. 지금부터 이제 우리 연습하면 되죠. 반복. 이제 끝났습니다. 예. 자, 다시 거기 문제 보세요. 542쪽에 9번 있죠? 요 9번 문제 하나를 이제 표준 문제를 해서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이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위에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문제. 8번 문제. 그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아, 맞네, 그죠? 예. 그런데, 종로에서는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무슨 법이죠? 평균법. 아, 동그라미 치고, 평균법. 이쪽에 와야 되겠네, 그죠? 평균법이다. 초당 완말말. 알았죠? 여기 와서, 초당 완말말입니다. 여기 와서 하는데,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건 뭘 해야 된다? 완성도. 완성도. 알았죠? 네, 완성도를 해야 되겠다. 알고. 그 다음, 아래 지금 묻는 거, 기말 제공품 총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총원가는 전체 금액입니다. 근데 박스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이거는 제로비, 가공비 구분 안 돼 있죠? 그럼 아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가장 아주 간단합니다. 그대로 염화됩니다. 그대로 구분 안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제로비, 가공비 구분할 필요 없다, 그죠? 자, 초 얼마죠? 초. 기초. 15,000원. 그대로. 그대로 원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 단기. 단기 찾아보세요. 얼마? 36만원. 곱하기. 책을 보세요. 책. 칠판 보지 마시고 책을 봐야 내가 풀 수 있잖아, 그죠? 완성수량 찾으세요. 몇 개? 예, 450개. 자, 이제 마지막 말만 하면 되면 끝납니다. 말 몇 개? 말 50개. 그렇죠. 50분의 50 끝났습니다. 답. 간단하잖아, 그죠? 예. 37만 5천 원 곱하기 500분의 50 하면 되네, 그죠? 답 계산하세요. 여기 답이다, 그죠? 기말 제공품 이러고 하면 되고. 예. 이렇게 제로비 가공비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건 더 쉽습니다. 그냥 합계하면 되니까. 예. 자, 8번 이해했죠? 자, 이번에 11번 보세요. 11번. 자, 이제 11번 한번 해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한번 해봅니다. 11번. 아직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저하고 같이 하고 한번 해보세요. 11번. 예, 문제 보니까 직접 제로비나 가공비 모두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그죠? 아,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그랬고, 선입, 선출법을 정할 때 기말 제공품 얼마고, 아, 이거는 지금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이 같은 말이잖아. 그죠? 뭘 하라? 완성도를 하세요. 그죠? 예. 그럼 대입합니다. 선입이니까 이래 옵니다. 그죠?
당기 제조 비용 찾으세요. 당기 제조 원가 비용 얼마죠? 530만 원. 그렇죠? 530만 원 곱하기. 예. 자, 이제 분모 왔습니다. 분모가 뭐죠? 완성수량 몇 개? 완성수량, 예, 600개. 600개 맞죠? 600개 더하고, 플러스, 말. 자, 말 수량 한번 보세요. 기말 수량은 100개인데, 평균 몇 프로? 50%. 몇 개 해야죠? 50개. 50분의 50, 말분의 말이니까, 그죠? 50분의 50 하고 나서, 빼기, 뭐 하면 되죠? 초. 그죠? 초. 초를 빼면 됩니다. 기초 몇 개? 150개 하면 안 되고, 80% 해야 되니까 몇 개? 120개. 아시겠죠? 120개. 끝났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죠. 그죠? 답. 뭐, 별로 안 어렵죠? 그죠? 할만하죠? 그죠? 예, 요래 하면 됩니다. 예, 평균법과 선입. 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예, 평균법과 선입입니다. 예, 요래 하시고. 예, 다음에, 자, 됐으면은, 이제, 예, 다른 문제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예, 거기 한번 보세요. 16번 한번 해봅시다. 16번 문제. 예, 16번, 잠깐 뒤로 가서,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묻는지 한번 보세요. 16번. 예. 16번. 예. 이건 이제 간평 기출 문제입니다만, 이제 묻는 게 이제 금방 우리가 아는 거, 그죠? 기말 묻거나 완성품 환산량,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또 막 변형해가지고, 그죠? 다른 거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나왔던 건 좀 이겁니다. 평균법 선입에 의한 기말 제공법이나, 기말 제공법 구하는 거나, 안 그러면 이거 완성품 환산량 묻거나, 예. 지금 16번은 뭐 묻고 있죠?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무슨 법이죠? 이거는 선입, 선출법. 그러면 지금 묻는 게 재료비가 온 게 두 개 묻고 있네. 그죠? 선입이 왔습니다. 요게 선입이 와서 한번 식 한번 세워볼까요? 이제 이게 이제 숙달되면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 다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 처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자, 재료비 한번 다 식 한번 세워봅시다. 재료비 식 세워봅니다. 재료비는 당 얼마 좀 없습니까? 예? 아, 없네, 그죠? 예, 없으니까 할 필요 없고, 요것만 합시다. 그러면 요거. 이게 안 좋아졌네, 그죠? 없으니까. 완말초 몇 개고, 완말초 몇 개고, 그게 뭐죠? 완성품 환산량. 시작. 완성품 환산량. 분모 요거 몇 개고, 요거. 예? 요거 몇 개고. 여기 안 좋아졌으니까, 뭐 요거 바로 답 바로 해봅시다. 자, 제로비 구합니다. 재료비, 자, 완말 초 몇 개고, 완성수량 몇 개? 찾아보세요. 완성 몇 개?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6월에 35만 개 생산에 착수했다가 몇 개 완성했죠? 38만 개 완성했다 그랬네. 완성 몇 개? 38만 개. 플러스. 완성은 38만 개고, 말 보세요. 말. 말. 거기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기억은 6월 1일 현재고 6월 30일 나왔으니까 6월 1일은 뭐고? 기초. 6월 30일은 기말. 그렇죠? 말 제로가 말에 몇 개죠? 지금 말에 3만 개인데 제로 완성도가 몇 프로입니까? 80%다. 그죠? 말이 없을 때는 간편 같은 것보다 말을 이렇게 안 주어지면은 완성도를 환산하는 걸 원칙으로 해줍니다. 그 퍼센트. 우리 시험에는 항상 이 말이 나왔습니다.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되는 말이 주어지는데, 요, 이제 해기학 문제 가면은 이런 게 막 빼버립니다. 빼고 그냥 완성도만 나와있으면 전부 요걸 환산하는 걸 원칙으로 해줍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3만 개의 제로가 80%니까 몇 개? 2만 4천 개, 요렇게. 예. 우리 환산한다 생각하고 그래 하세요. 간평 문제니까. 마이너스. 초가 몇 개죠? 기초 수량 몇 개죠? 6만 개인데, 제로가 몇 프로? 65%. 몇 개죠? 3만 9천 개. 끝났습니다. 답. 여기 제로 완성품 환산량.
몇 개죠? 답 나오겠죠, 그죠? 예. 몇 개 나옵니까? 예, 36만 5천 개. 자, 이번에 가공비 수량 구해봅시다. 가공비. 자, 가공비 구합니다. 가공비. 그대로 완말초 완성은 똑같습니다. 그죠? 몇 개? 38만 개 나오고, 플러스 이번에는 가공비입니다. 기말 가공비 찾아보세요. 기말 가공비. 기말에 니연에 와서 3만 개의 가공비가 몇 프로입니까? 40%. 3만 개의 40% 몇 개? 12,000 개. 12,000 개. 빼기. 빼기. 그죠? 그 다음에는 초. 초에 보면은 6만 개의 가공비가 몇 프로? 30%. 30%는 몇 개? 18,000 개. 어, 다 있네. 그죠? 요거 답. 예. 37만 4천 개. 이렇게 이제 환산량을 구했습니다. 그죠? 완성품 환산량이다. 예, 완성품 환산량. 예. 자, 그 다음에, 예, 요, 이제 완성품 환산량 구해봤고, 그 다음에 잠깐, 예, 또,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이번에는 15번, 아, 15번이 아니고, 거기 구했는 거. 자. 10, 아, 그냥 7번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앞으로 잠깐 돌아옵니다. 7번 한번 보세요. 7번. 예, 7번 문제 한 문제 해보세요. 7번 문제. 7번 문제하고 또 2번 문제하고 두 문제 한번 해봅시다. 7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했을 때 기말 제공품 원가를 평균법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물었습니다. 7번. 기말 재원품을 우리가 평균법으로 구한다, 그죠? 요 방법, 여기 대입합니다. 기말 재원 평균법, 초당 완말말, 여기 대입하세요. 여기 대입합니다. 자, 초가 얼마죠? 기초. 얼마? 70만. 구해보세요. 플러스. 단기 제조 비용 얼마죠? 260만 원. 그죠? 곱하기. 자, 이제 분모. 요 분모에 보니까 완 나왔네. 그죠? 완성 수량 몇 개? 예, 천 개. 천 개. 말 수량 몇개 하면 되죠? 말은 거기 보세요. 제조 진행에 따라 틀린다 그랬죠? 그죠? 200개에 몇 프로? 50%. 몇 개? 100개. 분의 100개. 답. 100분의 100것. 그죠? 요렇게. 자, 요거는 앞에 보면은 330만 원 곱하기 1100분의 100 하면 되네. 그죠? 답이 나오죠. 그죠? 얼마? 30만 원. 됐고. 답. 자, 이제 마지막 2번 문제 한번 해 보세요. 2번. 2번. 예, 여기서도 다음 자료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재고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고 말이 없습니다. 많은 고안을 이어보세요. 요게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고 가정하고 문제 구합니다.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요래 보시고, 예.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이니까 이리 와야 됩니다. 그죠? 예, 선입선출법. 당 곱하기, 그죠? 단기 제조 비용, 당이 얼마죠? 예, 210만 원. 그죠? 210만 원 곱하기, 자, 분모 대입합니다. 완이 뭐죠? 완성 수량, 그죠? 완성 수량 몇 개죠? 2300개. 2300개, 플러스. 말 수량이 몇 개죠? 말은 아까 방금 제가 제조 진행이라고 그랬죠? 그 200개에 50%라면 몇 개? 100개. 그럼 100개 분의 100개. 그죠? 빼기 마이너스 초가 몇 개죠? 기초가 500개지만은 완성도가 80%죠. 몇 개? 400개. 끝났습니다. 그죠? 요 계산 요렇게. 그럼 210만 원에다가 계산해 보세요.
얼마죠? 10만 5천 원. 정답. 자, 이제 끝났습니다. 원가 계산. 예. 세 번째 했는 게 뭐죠? 기말 제공품. 그죠? 우리 방금 했는 거. 기말 제공품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평균법. 하나는 선입선출법. 요거 두 가지 방법. 그리고 나면은 이제 기타 등등.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품에서 하도록 하고. 원가액의 핵심은 끝났습니다. 그 원가액이 하고 나면 이제 다음에 요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이 뭐냐 하면은 관리회계죠. 요게 이제 우리 같이 시험 여기까지 나옵니다. 관리회계. 예. 자, 일단 원가회계에서 우리 조금 더,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한번 보세요. 앞으로 조금 옵니다. 예. 원가의 제일 첫 장 한번 보세요. 원가회계에서 제일 처음에, 그거 보면은 452쪽이죠. 452페이지, 제일 처음에 이제 돌아와서. 요쪽은 뭐냐 하면은 간단한 거죠. 우리 이제 원가에 말하면은 간단한 거, 기초적인 용어 이해다. 이래 하세요. 예. 용어 부분. 예. 예, 452페이지 원가 회계다. 그죠? 원가. 뭐 이거는 아래 뭐 원가 회계의 목적 하면은 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고 또 판매 가격 결정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죠?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453쪽에 보면은 까만 데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세요. 비용이다. 비용과 원가란 말이 있는데 요 비용과 원가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비용과 원가. 요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이라 하죠. 그죠? 원가계산에서는 원가라 이랍니다. 그럼 보세요. 요거 분필지우개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1,000원 들어갔다. 또는 원가, 요거 만드는데 원가가 1,000원.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근데 원가와 비용이란 말은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일부가 차이가 있는데 비용인데 원가가 아닌 거. 비용이지만은 원가. 요거 비용으로, 비용은 비용인데 원가를 구성할 수 없는 게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느냐? 중성비용이라 이랍니다. 중성비용. 그것도 반대도 있겠죠. 그죠? 반대. 뭐냐 하면은 원가인데 비용이 아닌 거. 그죠? 원가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비용으로 뜰 수 없는 거. 요걸 뭐라 하느냐? 부가원가라 이랍니다. 부가원가. 예. 그래서 중성비용이라 하는 거는 비용이지만은 원가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요거는 부가원가라 하는 거는 원가이지만은 비용이 될 수 없는 거. 알겠죠? 그럼 간단하게 중성비용이 뭐냐? 불우이웃도 기부했다. 기부금 이런 거. 예. 알겠죠? 기부금. 뭐 간단히 요거 하나 딱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내가 불우이웃돕게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장부의 비용인데 내가 기부하고 나서 이걸 갖다 제품 원가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죠? 생색은 내가 내고 소비자한테 이거는 말하면 그죠? 넘기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원가 구성 못 한다. 요겁니다. 요런 겁니다. 그러면 기부금, 아, 여기 중성 비용이구나. 비용이지만은 이런 거는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거다. 그럼 부가 원가는 뭐냐? 반대입니다. 요거 반대. 기부받은 거. 그 공짜로 받은 거죠. 그죠? 기부받은 재료, 요 기부받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답니다. 제조. 그죠? 그럼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원가, 돈은 안 들어갔죠. 돈은 안 들어갔는데 이것도 원가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부가받, 요거는 원가를 구성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부가원가라 하는 겁니다. 예, 공짜로 받은 거다. 그죠? 기증받은 거, 요런 거는 원가를 구성할 수 있죠. 그죠? 공짜로 받아도. 그런데 요거는 우리 돈에 안 들어갔으니까 비용이 아니다. 그죠? 요런 거 우리가 부가원가라 이랍니다. 그러면 이해할 때는, 아, 중성비용이라 하면은 기부금. 요거 반대말 뭐죠? 기부받은 재료로 물건 만들다 뭘 한다? 부가원가. 요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예, 가운데 보면은 비용이면서 원가인 걸 우리가 목적비용이다. 기초원가라는 거는 원가이면서 목적 비용을 우리가 기초원가를 하는데 그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 중성비용 다시 중성비용은 뭐라 그랬죠? 비용이지만은 뭐가 아닌 거? 원가가 아닌 거.
부원가는 뭐라 했죠? 원가이지만은 비용이 아닌 거 말한다. 그죠? 자, 뒤로 넘겨보세요. 454쪽에, 그게 가운데 박스를 한번 보세요. 원가의 발생과 변형과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그죠? 원가의 발생, 원가의 변형, 원가의 소멸 나와 있죠? 원가의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재료를 사왔다. 재료비, 여기 이제 원가가 생겼습니다. 그죠? 요 재료를 사와서 요걸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변형되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걸 판매함으로써 우리 장부에서 소멸됩니다. 그죠? 소멸. 그래서 발생, 여기 재료가 제품 바뀌었다. 변형, 그리고 판매함으로써 소멸, 요런 가지 거친다. 그죠? 시작. 발생, 변형, 소멸. 알겠죠? 그 아래 보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건 이제 아는 거고. 그죠? 또 내려가 보니까 직접비와 간접비하고 직접 들어간 거. 간접비는 공통으로 들어간 거. 간접비 하면은 공통 경비다. 그걸 이해하세요. 두 개 이상 물건을 만들 때 공통으로 소요된 거. 전기료, 수도료, 집세, 보험료, 이런 거구나.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아래 내려가면은 조업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제품을 한 개 만드는데 돈이 10원 들어갔다. 두 개 만드는데도 10원 들어갔다. 세 개 만드는데도 10원 들어간답니다. 그 이거 생산 수량으로는 아무 관계 없다. 그죠? 이래 발생하는 거 우리가 고정비라 이랍니다. 고정비. 예. 그 생산 수량이 아무리 많아도 똑같이 발생되는 요걸 이제 고정비, 고정되어 있다. 그 요런 고정비가 바로 뭐냐? 집세. 집세. 그죠? 집세. 물건 몇 개 만들던 거죠? 집세라든지 보험료 뭐 등등. 이런 게 고정비구나. 예? 간단하게 요리 이해하시면 되고. 한 개 만드는데 돈이 10원 들어가는데 두 개 만들 때는 20원 들어갑니다. 세 개 만들 때는 30원 들어간다. 또 한 개 만들 때는 20원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22원, 요거 만들 36원 이렇게. 또는 한 개 만들 때 10원, 두 개는 요거보다 좀 적게 들어갑니다. 18원, 요거보다 좀 적게 들어간다. 24원 이런 식으로. 전체 금액은 점점 커지지만은 요거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요거보다는 좀 적게 들어간다. 그죠? 요걸 우리 뭐라느냐? 비례비라 이랍니다. 정비례하잖아. 그죠? 비례비. 이거는 비례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갔다. 그죠? 비례비 많이 들어갑니다. 최정비라 이랍니다. 최정비. 요거는 좀 뭐겠죠? 최감비. 요 말 나왔죠? 강가상할 때 체감 잔액법 그때 체감비라 이랍니다. 체하는 거는 체 우리가 체했다. 누적 합산 금액. 그 합계한 금액이 점점 증가된다.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처지잖아. 그죠? 요거는 점점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례비에 비해서. 요 세 개를 묶어서 뭐라느냐? 변동비라 이랍니다. 변동비. 예. 그래 크게 구분하면은 고정비와 무선비 변동비라 합니다. 알았죠? 요걸 무선비, 고정비라 그랬잖아. 그죠? 요걸 고정비라고 이걸 묶어서 뭐라 한다? 변동비. 알겠죠? 다시 시작. 고정비, 변동비. 한 번 더. 고정비, 변동비. 변동비를 나누면 뭐죠? 비례비, 최정비, 최감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죠? 요런 거는 주요 재료비, 주요 재료 같은 겁니다. 책상. 그 여러분들 앉아 있는 책상이 있죠? 그죠? 합판. 하나 만들는데 한 개, 두 개 만들 두 개 들어가잖아. 그죠? 요런 게 주요 재료비 같은 거. 최정비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전기료 같은 거죠. 전기료. 전기료, 이런 거 이제 할증이 붙잖아. 그죠? 50kW까지나 1kW에 뭐 100원 하다가 거기 넘어서면 끙충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 최정 하는 거, 이런 거. 최감비 하면은 요런 건, 그죠? 말하면은 어떤 그 전력비. 또는 뭐, 우리 자동차. 그죠? 기름 같은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연료비 같은 거. 일정 속도, 처음에 자동차 이제 속도, 처음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어느 정도 경제 속도가 이제 조금 빨리 가면은 좀 기름값이 좀 기름 적게 들어간다, 그죠? 그건 우리 체감비라 이랍니다. 조금 감소되는 거, 체감비. 요런 거구나. 요리 이해하시고, 요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요걸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걸 무슨 비라 그랬죠? 고정비. 대표가 집세나 보험료입니다. 요걸 묶어서 무슨 비, 변동비. 그 중에 비례비, 최정비, 체감비가 있다. 그죠? 요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도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넘겨서, 예, 조금 더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458쪽에 보면은 개별과 종합이 나와 있다, 그죠? 거기 가운데 보세요. 458쪽에 보면 개별 원가 계산과 총액 계산, 그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개별하는 거는 주문 생산, 종합은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거는 예, 맞춤보, 요거는 기성보, 계속 연속 대량 생산하는 거. 여기 종합원가 계산. 우리가 이때 했던 게 바로 이거죠, 그죠? 종합원가 계산 방법이다. 예.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안 봐도 되고, 다음 459쪽에 그 아래 잠깐 한번 보세요. 의사 결정에 관련된 특수원가 개념. 그 부분. 자, 내가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기계를 하나 샀다, 그죠?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10만원 주고 샀는데, 요 기계를 5년이 지나고 나서, 요걸 내가 그대로 처분한다면은, 요거 처분합니다. 처분. 요걸 팔면은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느냐? 3만원에 팔 수가 있다. 그런데 요런 안과 또 하나 안은, 요 10만원에 샀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수리합니다. 수리. 요 수리하는데 수리비를 만원 들여서 이걸 수리해서 판다면은 요걸 5만원에 팔 수가 있다. 그죠? 5만원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수리 안 하고 팔면은 3만원에 팔 수가 있고 만원 돈을 들여서 수리해서 판다면은 5만원 받을 수 있다면은 어느 게 유리하죠? 수리하는 거잖아, 그죠? 요쪽이 더 유리하잖아, 그죠? 요거는 돈이 4만원 남잖아. 요게 우리는 최선책이라 이랍니다. 그죠? 최선책. 요게 뭐죠? 자선책. 자선책. 예.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하죠? 우리 이제 경제활동에는 항상 뭘 선택합니까? 최선책을 선택합니다. 요걸 선택하죠. 그죠? 요걸 선택함으로써 요거는 자선책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죠? 요 선택이 안 되죠? 요 자선책을 뭐라 하느냐? 기회비용이라 이랍니다. 기회비용, 예, 기회비용, 기회원가. 예. 우리 항상 요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선책은 요건 선택이 되죠, 그죠? 요걸 우리가 선택하니까 요 자선책은 요 기회를 잃게 된다. 이때 요 비용을 뭐라 한다? 기회비용. 다시 무슨 비용? 기회비용. 아셨죠? 기회비용. 한 안을 선택하고 그걸 선택 안 했을 때 우리가 발생 안 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습니다, 그죠? 만약에 학원에 올 건지, 그죠? 오늘 그냥 학원에 안 오고 그냥 뭐 집에 있을 건지 두 가지는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선택했죠, 그죠? 학원에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 있다면은, 요 집에 있다면은, 그죠? 여기에 집에 있다면은 요 학원에 오면서 들어간 비용들, 안 들어가죠, 그죠? 요런 우리가 잃게 되는 거, 요런 이제 기회비용. 요런 것도 뭐냐, 예, 기회비용을 하기도 하고, 또 요거는 이제 경영 의사결정이 있어서, 우리가 또 거기에, 예, 하나,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네. 거기에, 예, 하나, 잠깐 말씀드리게, 해피 가능 원가. 예, 461쪽에 보면은 해피 가능 원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 461쪽만 해피 가능 원가. 예. 자, 일단은 요래 보고, 보세요. 우리가 자선책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비용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최선책과 자선책, 요 두 안을 가지고, 요 두 안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요 두 안을 뭐라느냐? 관련 원가라 이랍니다. 요걸 관련 원가. 예. 요 두 안, 최선책과 자선책 우리가 관련 원가다. 근데 요 두 안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는데 옛날에 사왔을 때 이 원가, 이건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요런 우리가 매몰되었다, 묻혔다 이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느냐? 매몰 원가라 이랍니다. 매몰 원가. 그래서 취득 원가나 제조 원가를 우리는 매몰 원가. 이렇게 최선책과 자선책 요걸 뭐라 한다? 관련 원가. 최선책을 선택하고 나면은 기회를 잃게 되는 요 자선책을 뭐라 하죠? 기회 비용 또는 기회 원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선책. 요 기회 비용에 대한 게 시험에 세 번 나왔었고 관련 원가 요게 한 번 나왔고 매몰 원가 요게 한 번. 우리 요 이론에서는 요거 세 가지 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회 비용이다, 관련 원가다, 그리고 매몰 원가. 알겠죠? 다시
요 우리가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을 경우에 요걸 선택합니다. 그죠? 요 선택을 함으로써 기회를 잃게 되는 요걸 뭐라 한다? 차선책. 요걸 뭐라 하고? 기회비요. 요 두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죠? 요거 두 안을 놓고 결정할 때 요 안을 뭐라 하죠? 관련 원가. 그런데 옛날에 사왔던 거 얼마 또는 취득 원가, 제조 원가 이건 아무 요거 선택할 때 이건 관련 없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한다? 매몰 원가를 합니다. 알겠죠? 매몰 원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이론은 요래 이제 끝내고 예, 이제 오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시고 요거 할 겁니다. 관리 회계 요 부분 예, 할 거니까 원가 회계는 요래서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시간은 9시 20분에 시작할 겁니다.